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주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응.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응. 부모 자식지간에 응. 어떤 궁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응. 이 부모 자식지간 떨어져 살아야 응. 좋은 그런 사주 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실수 있을까요? 응. 잘 갖다 물어보네. 왜냐면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들 하시거든. 근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부모하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자꾸 이제 어르는 걸 싸움을 하거든. 그럼 뭐가 안 맞아도 안 맞겠지, 그치 그런 사람들 잡아자. 쉽게 얘기해서 뭐 인동살을 끼고 났다든지 부모하고 살이 끼고 났다든지 이제 이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 그 자손이 날지게 뭐. 천둥 번개가 많이 졌다든지, 태어날지에 이제 그런 말이 이게 속담같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어, 저놈 새끼, 어, 날치개내 천둥 번개 나서 갔다, 그냥, 어, 났더니, 그래서 저런가 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그렇다고 천륜이잖아. 천륜을 끊을 수가 없잖아. 근데 붙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자식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자식을 끼고 살지 마세요. 끼고 있지 말고, 내보내. 어떤 분들이냐면, 죽어도, 이 자손들은, 결혼해도 내가 끼고 살려고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기 전도, 무조건 내가 뒤늦고만 이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뭐 이, 이, 애착심이라 그럴까? 어느 누구나다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손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절대 그 자손이 출세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내보내줘야지 된단 말이야. 나간다그러면은 자식은 품안의 자식이라 잖아 머리 크고 나면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 그 자꾸 부딪히고 그러는 거를 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 거 그게 되는 거야.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야, 이렇게 뭐, 이 아, 뭐, 이 딸이든 아들이든 뭐, 무진생인데, 용띠인데, 뭐, 부모는 같다 뭐, 기회생에 돼지띠야. 그러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 상충이 꼈든, 뭐, 원진이 꼈든, 뭐든지 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와 생일 달러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적에 살을 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난 시가 뭐가 갖다 껴갖고서는 그 사람하고 안맞아갖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저 자식하고 나고 떨어져 있지만, 사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물들이 늘어. 근데 그 부모랑 같이 살으면 재물이 흩어져 버려. 모아지질 않아. 그니까 속상하지. 근데 그런 건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어느 정도 하다가 깨진 덕에 물 붓기로 할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부모한테 이 결정을 내야지. 근데 그렇진 않거든.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특히 반복해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말대꾸를 해서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맞는 거거든. 자기는 나가게끔 독립을 시켜버려. 그러면서도 왜 뒤집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자식 같다 성격만 버려지는 거야. 그리고 또 엄마가, 부모나 아버지나 엄마나, 그 자식이 미워서 자꾸 돋, 꼬투리를 잡고 자꾸 야단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아들이 살 수가 없어. 엄마 잔소리 못 때문에. 뭐하러 살아나가야지. 뭔가 자꾸 이안 좋으니까는 거실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부모 눈에도. 또 아들 눈에도 엄마가 뭐가 거실리니까 자꾸 싸울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뭐 허주가 쉬었다든지, 나쁜 기운이 뒤집어 썼대든지 뭐 조상에서 뭐묘를 잘못 건드려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갔다가 어? 자손이 변해갖고 한대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 되는 원인은 있단 말이야. 뭐애 낳자마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진짜 그런 게 있어 자식을 낳아갖고 힘들게 낳는데 그 자손을 얻어가지고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탕진이 돼버려갖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그러면, 아, 쟤 나서 이렇게 했다 해갖고, 어려, 어려서는 데리고 있지 못하지만, 나와서는 빨리빨리 독립을 해서 끼 만들어야지, 네. 그건 자식들 다 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과 살과 부딪혀서 그러고, 삼각관계. 뭐냐, 아빠와 엄마와 본인과, 말하자면 자손끼리. 서로가, 한 사람은 자손을 끼고 들고 한 사람은 야단을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자손을 끼고 있으면서 불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자손을 망가뜨리는 거야. 본인도 망가지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밀어놓으시 아들 살리고 본인도 살을 내면은 내보내세요. 디늦고 있는다고 그게 저게 한게 아니라 더 나쁜 것만 보고. 그러다 보면은 더 나쁘다 보면은 자손들이 나가갖고 이제는 뭐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엄마 복희 아니면은 엄마 돌아가시면 아버지 복희 하는 식으로 그런 악연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 그것처럼 갖다 이 진짜 힘든 악연이 어디 있어? 지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자손을 데리고 있어갖고 힘들 것 같으다면은 내버에서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고. 또 말을 안 하면서 이 자제분들이 첫째는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서 뭐 컴퓨터를 한다 게임을 한다 모를 한다 해가면서 잔소리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나쁜 건데도 그 자손은 잔소리를 뿐이 안 들려. 그러다 보면은 나쁜 짓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 원인을 만들어주는 원인 제공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극과 극인 사람은 극과 극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갖다 이 부부간에도 살이 끼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태어날 적에 난 시에서 안 맞아갖고서는 부모하고또 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연이 안 되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나 이 누구나 딸들이나 부모하고 갖다 인연이 안 되니까는 부모가 다 돌아가시든 그러면 그 자손이 갖다 팔자란 말이야. 그런 팔자 꼭 타고 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부모 덕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여뭐무서인을 찾아가도 잘못 찾아가면 안 되겠지만 주위에 이제 나를 갖다 가차게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형 부모 삼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 2의 부모가 생김으로써 내가 활발하고 난 부모 없어서 거기 가슴에 두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고 부모의 연을 맺지만 또 연이 돼요. 그럼 궁합이 잘맞아내 부모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도.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부모가 어색고 그거로 갔다 이 낙심하지 말고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더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잖아. 그만큼 극과 극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태어나서 극과 극을 만들어 놨을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유는 내가 얘기했잖아. 조상에서 그렇다든지, 뭐 요, 나무를 갖다 벼서 갑자기 그렇다든지, 나무 목신에서 그렇다든지. 뭐거래에서이 따라붙어서 그렇다든지 둘이 사주가 같다. 이거 말하자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원진살에 무슨 충살에 벗겼다든지 등등 그런 살이 낀 사람들은 부모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맞히려도 맞지질 않아. 아무리 한쪽이 잘하려고 이해하 잘해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에는 서로가 기랑마에 묵묵히 떨어져서 각자 갖다 이어 잘되기를 비는 만뿐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마여 자식과 마여 부모와 부부간에도 안 맞으면은 이혼을 하고 그러고 살지만 자식하고는 버릴 수가 없잖아. 그냥 독립을 시키라는 얘기야 끝까지 가 들고 있지 말고 딸들도 갖다 세상에 어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무슨 어 저희가 됐는지 업이 갖다 많은지 어 엄마는 갖다 그냥 동기 형제 나보러 보러 나는 갖다 집도못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엄마를 부양하고 살아야지 되냐 이런단 말이야. 너무 딱한 거지. 그러면 그 부모도 잘못된 거지, 그죠 아들들 갖다 무슨 뭐큰 아들, 작은 아들,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 손안 벌려고 딸보다 시집 가지 말고 너는 나만 갖다 여, 어, 부양해라 해갖고서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 자식 때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자식의 부모 때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 자식을 갖다 연을 끊냐고 하지만. 천륜은 끊지는 못하지만 떨어져서. 그리고잘 되면은, 뭐, 이뭘 하나 사서 주든 뭐든 해도 되잖아. 둘이 붙어 있어서 으름으름 되는 거보다 그래서 살이 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그건 가정이 편하자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내가, 어, 도피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자고. 사람이 나갔다 들어와서, 집이 왜 달래 집이 있습니까? 안식처예요. 쉴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피곤하게 다 다니고 있다가 집은 편하고 쉬자고 하는 건데, 바깥 거보다 집이 더 불편해.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더 극해지고 심해지면은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막이 뭐 나쁜 영향이 있고, 진짜 불안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손이 성격이 갖다 못칠것 같으면 엄마가 포기를 해야지 돼요. 포기라고 지 나름대로 살게끔 하면 살거 아니야. 간섭을 하고 버릇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엄마가 아니면 안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애착심이거든요. 그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자손은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도 못합니다. 결혼 생활해도 그래서 뭐 마마부이라고 막 이러잖아.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거 부모들이 너무 감싸서. 뭐 내가 이런 말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결혼시키면 을 자기 삶에서 부모한테 잘해야지 됐는데 뭐 며느리는 싫어 우리 아들만 와. 그럼 아예 그냥 뒤집고 살아야지. 무슨 행복하기를 바래. 양보할 건 양보할 거고 어뭐 이거 감쌀 건 감싸고 내칠 건 내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살 수가 없어. 안 맞고 그런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요. 그걸 자꾸 연을 이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이 자식을 둔 사람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진짜 이렇게 그딱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자손들을 살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있는 나머지 자손들까지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여태껏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런 경험담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신적으로도 솔직한 얘기로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안 맞는 사람 맞으라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같은 충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둘이 절대 안 맞습니다. 뭐, 이월 생이라고 12월 생이라고 안 맞습니다. 생일로도 보고, 띠도 보고 얘기해주잖아요. 안 맞는 건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거는 꼭참작하셔갖고 지켜나가서 가정이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다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가정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한만신이었습니다.